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굿모닝, 다육앤 화초입니다. 오늘 지금 마트에 갔다 왔거든요. 이제 그 음식할 재료도 좀 떨어지고, 그래서 몇 가지 사왔는데요. 물가가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 아시죠? 여기 저희 집 근처에 마트는 배달을 안 해주는 대신 물가가 저렴한 편인데도 그래도 많이 비싸거든요. 여기는 이제 계란, 한판 사왔는데요. 안심 특란이라고 크지는 않아요. 전에는 이 정도면은 농협에 가면은 5,000원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얼마냐면은 6,500원이네. 6,500원.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감자전을 좀 하려고 감자를 샀거든요. 감자 요게 큰 걸로 샀어요. 채썰기도 좋고 또 강판에 가기도 좋은 4개인데 2,990원, 3,000원 돈이네, 4개에. 그러면은 한 개에 얼마씩이야. 아무튼 그러고 고구마도 오늘 채 썰어서 전을 해보려고 호박고구마를 샀어야 전하기가 좋은데 단고구마를 샀어요. 자, 단고구마 몇 개인가? 6개? 이제 무게로 하니까 6개 단고구마 6개에 얼마지? 고구마 3,000, 방고구마 3,730원. 그 다음에 팽이버섯. 팽이버섯은 3개. 3개 얼마인가? 아, 3개에 980원. 팽이버섯이 제일 싼것 같아요. 근데 팽이버섯 싸도요, 식감도 좋고.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두 봉지. 새송이버섯이 한 개. 아, 두 개에 2,900, 한 개에 1,480원씩. 2,980원 두개 샀거든요. 여기 식용유 1.5리터. 식용유가 1.5리터에 어디 나왔지? 아, 해표 식용유 4,500원. 이렇게 이제 저녁에 또 전을 해볼 건데요.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멀리 있는 게잘 손에 안 잡혀가지고 셀카봉, 그 다이소 가서 셀카봉 하고 삼각대 겸용인가 봐요. 엄청 저렴해. 5,000원이더라고요.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. 블루투스까지 되는 건가 보네. 오늘 이렇게 시장 봐왔고요. 자, 조금 이따 이제 감자전, 고구마전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따 또 음식 할때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